여기는 부산 해운대 영무 파라도 호텔 앞에 왔습니다. 가장 핫한 핫플레이스에 영무 파라도 호텔이 이렇게 떡하니 있네요. 한번 같이 구경해 보실까요? 이쪽이 앞에 이렇게 예술관 호텔답게 조각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영무 파라도 호텔이 이렇게 있습니다. 해운대에서 바라보면 아이파크라고 써진 굉장히 높은 건물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 작품은 화강석으로 만든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건데요. 무릉도운을 뜻하는 조승기 님의 작품입니다. 제목은 한여름밤의 꿈. 지금 이 영무 파라도 호텔이 여름에 이게 지어졌거든요. 2020년 7월. 여기는 김봉수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피노키오의 그 코를 사용한 인물상으로 동화적인 이미지를 줬네요. 피노키오 코를 상징하는 거, 거짓말하면 코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현대인들, 권력과 부의 욕망, 현대인의 모습을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라고, 또 여기가 영무 파라도 호텔이 랜드마크가 되길 바라서 이렇게 작품을 설치해 놨다고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유리창에도 작품이 이렇게 예술 작품을 갤러리. 아, 수박이구나. 달콤한 수박을 먹는. 수박이 씨가 없어요. 아, 여기 있구나. 이게 수박이고, 수박 씨. 수박 씨는 아래에 있어. 수박 위에 앉아 있는 수박집. 여기는 열린 공간이라고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호텔이고, 또 숙박을 안 한 분들도 여기에서 쉬었다 가도 되는 그 공간이라는 뜻이네요. 열린 공간이. 예. 이곳은 모두가 이용 가능한 공개 공지입니다. 이게 10월 31일까지 깔롱두 팝아트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개가 있는데 하나만 누르면 3개가 다 동시에 작동하니까 다 3군데 다 누를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 3층의 갤러리도 가볼게요. 깔롱드 팝아트 지하 2층에 여기는 3층에 3층 갤러리도 가보겠습니다. 열 재는 것도 있고요. 체크인한 여기는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체크인하면 되고 예약을 하면 핸드폰으로 다 방키하고 비밀번호가 주어지니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스마트한 호텔입니다.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은 여기서 체크인을 하시면 됩니다. 링크를 눌러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그 방룸 번호와 비밀번호가 이렇게 해주세요. 셀프 체크인 하시면 돼요. 이 기계를 키오스크 기계라 하거든요. 셀프 체크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사도 건강한 자연에서 만든 명품 식사가 준비됩니다. 깔롱드 팝 아트 작품. 작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여기는 설치 작품이 이거는 아예 네. 건물에 부착돼 있네요. 너무 멋있어요. 비엔날레 작품 전시할 때 이거를 봤었던 것 같아요. 부산 해운대 영무 파라도 호텔은 이렇게 3층에 갤러리 데꼬모아가 있습니다. 월요일은 휴관이고요. 10시에 열어서 제가 너무 일찍 와서 아직 문이 안 열렸네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상시 전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3층에서부터 1층에 그 로비 있는 데까지 이렇게 작품이 쭉 전시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많은 공간을 예술 작품을 설치하는데 공간을 쓰셨네요. 영무 파라도 호텔이 예술을 사랑하는
대표여가지고 박헌택 대표님이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조식이랑 석식대 이용 가능하시고요. 조식은 현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도시락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뷔페로 진행될 예정이고, 석식 같은 경우에는 오후 5시 반부터 조금 이른 시간에 시작해서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네, 저희가 뷔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자리는 지금은 잠깐 운영 중단된 상황이고요. 조식으로 이용하시면 커피 머신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쪽에 보이시는 곳에서 따뜻한 음식들, 핫도그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도시락 준비하고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부 전경 보시면 저희가 층고가 좀 높은 26층이기 때문에 해운대 해수욕장이 다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흐린 편이긴 한데 날이 좋으면 조금 저 멀리서 대마도까지 보여요? 네네, 보이고 있어요. 저기 그림, 그 작가 그림이다. 저희가 아무래도 누구지? 아트 호텔이다 보니까 이제 작품들이 조금 많이 걸려서 이거 누구 작품이죠? 제 친구 작품인 것 같은데. 네, 이 까멜리아라는 작품인데 제가 작가명을 아주 보여줘야 되겠다. 여기가 지금 몇석 정도 돼요? 여기가 저희 70석 정도 70석 준비되어 정도요? 있고요. 이제 단체로 이용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이용 가능하시고, 만약에 10분에서 20분까지로 하시면 금방 작품 앞쪽에 보셨던 좌석에서 다 같이 단체적으로 이용 가능하세요. 우리 그 안내해 주시는 분은 전화기가 제가 뜨대세요? 허현정이라고 합니다. 허현정이요. 서현정 씨 너무 예쁘세요. 저 밖에 좀 구경하고 올게요. 네네. 작품이 여기 그 아트 호텔이라 작품이 이렇게 좋은 작품이 곳곳에 갤러리 같이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음식을 도시락을 잠깐 기다리는 동안 작품 감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년 작가들 작품이 주로 많이 전시를 한다고 했는데요. 대마도까지 보인다고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오늘 아침이 맑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녁에 그 화려했던 야경이 고요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앞에 그 파라다이스 호텔이 있고요. 여기 26층이고 한층 더 올라가면 또 루프탑이 야경도 멋있었잖아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 계단으로 또 올라가면 이쪽도 야경이 예쁘게 꾸며놨어요. 바다를 모든 258개의 룸이 전부 이 바다를 향하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무서워서 저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약간 있어요. 베란다도 잘 못 나가는데 이게 찍기 위해서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멀리 보이는 곳이 이 광안대교 이쪽 앞에 있는 게 동백섬. 오늘 테마도는 안 보이네요. 해운대가 이게 굉장히 정돈이 돼 있어요. 해변에 저녁에 걸을 때 보니까 아주 걷기에 좋아, 산책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영모 파라도 호텔에서 세계 거장인 깔롱드 팝 아트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 로비에서도 이렇게 안내가 돼 있고 그림도 걸려 있고요. 또 지하 2층에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러 왔습니다. 푸릇푸릇 아일랜드 함께 보시죠. 웰컴 푸릇. 이쪽으로 이렇게. 네. 티켓을 구매해야 되죠? 네. 어떻게 구매 안 하고 와버렸네. 좀 이거 좀 쭉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얼마예요 티켓이? 12,000원. 12,000원이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깔롱드 팝 아트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반 이용 요금이 13,000원이고요. 10월 31일까지. 여기는 엘리베이터 안이에요. 26층까지 있고요. 1층입니다. 제가 잤던 곳이에요. 프리미어 더블. 하이 오션. 프리미엄 더블 하이 오션. 문이 닫힙니다. 디럭스 더블 오션. 디럭스 트윈 오션. 258개의 객실이 전부 뷰가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디럭스 더블, 스탠다드 더블, 표준이라는 거죠. 스위트 원돌, 원돌도 있어요. 프리미어 원돌. 쉬는 것도 예술이다. 영무 파라도 호텔, 쉬는 것도 예술이다. 호텔에서 쉬기만 해도 좋아요. 여기는 이 4계층을 튼 세계 보이드 공간이 있어요. 구원주 작품은 4층에 있고요. 제이플로우는 8층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신찬양 작품은 12층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 2층에 푸릇푸릇 아일랜드
여기는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깔롱드 팝아트 지하 2층에서 피카 프로젝트. 그 다음에 26층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시엘로가 있습니다. 용무 파라다이스 호텔을 예약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문자로 그 URL 코드가 옵니다. 그래서 URL 코드를 누르시면 제가 이용하는 방 번호가 뜨고요. 이걸 누르면 방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체크아웃 하시고 내일 체크아웃을 하면 나가고 나서 이 버튼을 누르시고 체크아웃을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되게 편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핸드폰으로 예약 안 한 사람들만 네. 그 1층에 있는 안내에 키오스크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네. 이 URL 코드를 못 받으시는 분들을 핸드폰 번호가 없거나 URL 코드를 못 받으시는 분들은 호텔 1층에 가셔가지고 체크인 키오스크 예. 그 기계에 가서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그럼 너무 편한데요. 체크인 하러 막 한 30분 1시간 정도 네. 기다렸던 거 생각하면 이런 건 바로 와서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젊은 네. 사람들한테 되게 인기가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젊지 않은데 젊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그 가성비가 너무 좋고요. 어제 저녁에 내내 홈페이지를 살펴봤는데 네. 거기서도 평판이 어쩌던가요? 평판이 되게 좋더라고요. 일단 네. 신축이라 너무 깔끔하고 네. 그 다음에 스카이뷰가 정말 네. 환상적인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적극 추천합니다. 영국 파라다이스 화이팅! 화이팅!